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는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스데반은 이제 예루살렘에 모여든 적그리스도 사람들에게 정면 대결을 선포합니다. 적그리스도란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힘을 다하여 저들의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요,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든 성도들을 핍박하며 주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스데반은 하나님 말씀을 전도하며 이제 그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들과 정면으로 좀도 양보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말씀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반대하는 것이다, 너희들은. 그 사실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요, 주님을 반대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령을 거스린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에게 계시다면 그들은 마땅히 그 진리의 성령을 통해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하나님 자신이신 것,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은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땅히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인정하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저주받을 자라 그들은 인정하고 주장한 거 아닙니까? 누구든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하였으니 저주받은 자를 나무에 달았고요. 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았다고 그들은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저주받았다고 생각한 것이죠. 이것은 이사야 53장에도 마땅히 그가 받을 형벌을 받았다고 사람들이 오해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찔림은 우리의 그 구속함을 위한 것이고 그가 상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고백이 이어나오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고백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보십시오.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고 나면 예수님께서 주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그런 것입니다. 지금 스데반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혹시 육신에는 할례를 받았을지라도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하고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여 마땅히 깨달을 것을 깨닫지 못하고 마땅히 들을 것을 듣지 못하는 귀를 막고 마음이 이렇게 돌처럼 굳어 있는 그들에게 지금 도전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도전을 주는 것이죠. 목이 곧았다는 말은 무슨 얘기인가요? 교만하다는 뜻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10가지 재앙을 하늘로부터 받고도 하나님께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순종하지 아니하였던 교만한 왕 바로가 그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목이 곧았습니다. 마치 열매가 익지 않은 열매, 껍질만 있는 것, 이런 이삭은 바짝 고개를 들고 있지 않아요?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고 그 속에 진리가 거하지 않기 때문인 것인데요. 너희도 저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지금 스데반은 증거합니다.
너희들의 조상이 그러하지 않았는가? 패역함과 범죄함으로 망하지 않았는가? 그들은 성령을 거역하였다. 너희도 조상들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기억하십니까? 누구든지 어떤 죄든지 죄사함을 받을 수 있으나 그러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했습니다. 왜? 모든 죄가 사함받는데 어떻게 성령을 모독하면 사함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됩니까?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죄 사함받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사함받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가 정결하게 씻음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모독했다 하면 그 성령을 모독한 자는 성령을 통해서야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게 되는 것인데 성령을 모독해놓고 나니 그 속에 성령이 없어서 우리 주님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길이 없습니다. 모르는 것이죠. 깨닫지 못하는 것이 진리의 영이 그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을 구하지 못하고 찾아가 엎드려 빌어야 할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죄가 사함받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모독하는 일은 이와 같이 무서운 일입니다. 인생이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삽니다. 그래야 슬플 때도 기뻐할 줄 알고요.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남들은 안 된다고 해도 우리는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시면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들이 일어나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불어임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난 것입니다. 그러니 죽은 자도 살아나고 절망하던 자도 소망을 품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인데요. 성령이 없으면 그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생명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부인하면 그런 죽은 자요. 죽은 자는 찬양할 수가 없으며 예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인간은 그 육신을 따라서 욕심을 따라서 육체의 정욕을 따라 움직이는 아주 죄된 인간입니다. 본래 인간의 속성이 다 그렇습니다. 누가 뭐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안 배웠는데도 본능을 따라가는 거예요. 본능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되면 가인과 같이 그와 같이 범죄할 것이요. 이와 같이 본능을 제거하고 제어하고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이 그에게 들어있지 않습니다. 발람과 같이 선지자이지만 돈을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까? 나귀가 가는 길을 막았지만 나귀를 때리고 가기를 그 길을 계속 가지 않습니까? 또한 고라와 같이 애굽에서 끌어내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 아닙니까? 자유의 길인 예배의 길인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구속 속박에 그리고 이제 종의 길인 종의 집인 애굽으로 가자는 거 아닙니까? 이 고라가 그런 대표자였습니다. 그러니 가인과 발람과 고라와 같은 이런 자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있지 않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욕심을 따라 육신의 열매를 맺고 그와 함께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성령님 떠난 육체의 열매는 결국 그 자체가 죽음이죠. 지금 보시겠습니까? 그에 대한 열매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지금 이 15~16가지의 이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날마다 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이런 것들이 가득합니다. 뉴스에서 인터넷 그 어떤 소식에서 우리는 항상 보고되는 것이 이와 같은 것들이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아름답게 만드신 창조물인 이 세상에 이런 것들이 가득합니까? 사람들이 그 육신을 제어하지 않고 주께서 사람들을 만들 때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다스리는 대신 다스림을 받은 것이지요.
육체 욕망을 따라 살다 보니 그 모든 주께서 주신 하나님의 형상의 권능, 자격을 다 상실하고 반납해버린 것이죠. 마귀의 종이 된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다가 이와 같은 것들로 가득하게 되고 그들과 함께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과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에 갈 수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도 이런 자들 말하자면 개와 같이 토한 것을 다시 먹는 자들이거나 주술을 행하는 자들이거나 거짓말을 좋아하여 지어내는 자들이거나 음행하는 자들이나 이런 자들은 오늘 본문에 있는 이런 육신의 열매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죠. 하늘나라에 결코 갈 수 없어서 성 밖에 있을 것이라 그렇게 하였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영벌을 받고 지옥에 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천국길이 아니고 지옥길입니다. 슬프고도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인데 지금 적그리스도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요. 예수님을 거짓 증인들을 앞세워서 성전을 더 중시하고 성전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무시한 그들 그리고 율법의 그 행위를 생각하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저버린 그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대로 지금 스데반을 돌로 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때를 얻지 못한 가운데 귀를 틀어막고 돌을 들고 달려드는 그들에게 마지막 선교 부분을 선포하는 이 스데반을 보십시오. 그는 성령에 충만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받은 자였습니다. 그리하여 그 얼굴은 천사 얼굴과 같았습니다. 그가 증거하는 이 마지막 결정적인 메시지 들어보십시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건 수사의 문문이에요. 이건 드러나마나 대답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너희 조상들이 대대로 선지자들 모두를 다 박해하였다는 것입니다. 엘리야 같은 경우에 마지막 한 명 남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저 혼자 남았습니다. 백성들이 다 이세벨과 다 동조해서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은 핍박과 고난 속에서 선지자들이 피를 흘려 죽었습니다. 그들이 뭐 때문에 그렇게 하였습니까? 그들은 의인이 오신다고,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오신다고 증거한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신다. 오시는 메시아 맞을 준비를 해라. 이건 옳지 않다. 이래서는 못 할 수가 없다. 그분을 영접하는 길이 아니다. 경고한 것이죠. 그들은 나쁘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심판한다 그러냐. 우리는 우리가 판단한다. 이런 것이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농부들이 주인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 포도원이요 바다니까. 그러면 주인이 오는 걸 전제로 농사를 해야 하고 이 이익을 남겨 주인에게 바쳐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자기들이 주인입니까? 그런 생각을 가졌으니까 주인이 보낸 종들을 다 죽이는 거 아니에요? 다 예언자들입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에요. 아들이 온다고 선포하는 자들이에요. 잡아 죽이고 핍박하다가 끝내 누구까지 죽였습니까? 아들까지 죽여서 차지하겠다고 했다는 것인데 이 예수님의 비유에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보니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 곧 예언자들을 너희들이 죽였다. 하나도 남김없이 죽이지 않았는가.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그 의인이 누굽니까? 바로 앞에 있던 예언자들 마지막 예언자로 나온 세례요한까지도 목을 쳐 죽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까지도 끝내 그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십자가 못 박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너희는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자다 이렇게 선포했죠. 가슴이 뜨겁고 아주 정말 견딜 수 없도록 하는 정면 도전입니다. 여기서는 정말 사느냐 죽느냐 결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맞습니다 하고 무릎 꿇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겠습니까? 이 죄를 어떻게 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온 것입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회개하고 생명을 얻을 것인가 회개하지 않고 망할 것인가 이런 결정적인 설교의 마지막 포인트가 여기 와 있습니다.
이 마지막 영적인 펀치를 날린 이 스데반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번 돌아보자. 그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한번 돌아 역사를 한번 돌아보자.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않았는가? 다 박해하지 않았는가? 너희 조상들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며 그분께서 오시리라고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예언자들을 다 하나님의 종들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을 듣기 싫다 하고 없애지 않았는가? 그런다고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습니까? 뭐 흔히 닭의 목을 비튼다고 새벽에 오지 않는가? 뭐 그런 말도 있는데 이게 이런 뜻이죠. 닭이 우는 것은 새벽 온다고 예고하는 건데 닭이 우는 것과 관계없이 새벽은 오는 것이죠. 예언자들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듣고 회개하고 준비하여 기다리라는 것이죠. 그게 구원받으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언자들을 죽이고 그들은 준비가 없었기 때문에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드디어 오셨습니다. 그 의인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데 그들은 그마저 예수님마저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사실을 정확하게 지적하여 말했습니까? 실제로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이방 사람이죠. 로마 사람 아닙니까? 이방인의 손을 빌려 의인을 잡아 죽인 그 현장에서 그들은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무슨 죄를 졌는가? 이렇게 풀어주려고 빌라도가 힘썼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하여 그렇게 하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하고 폭동을 일으킬 것처럼 위협하지 않았습니까?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리고 스데반은 이렇게 문장을 하나 더 합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천사가 전한, 천사는 하나님의 종이요. 그렇다면 그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은 자가 전한 것입니다. 그 율법을 너희들은 받았지 않을까? 너희들이 자랑하고 너희들이 조만한 그 내용이 율법이 있다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것을 받았으면 알면 지켜야지. 안 지킨 거 아닌가?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율법의 선생들입니다. 율법사들이 있습니다. 율법사란 말은 율법을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이에요.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기록하는 자들이에요. 다 보세요. 바리새인 율법의 선생, 율법사들, 율법의 전문가들, 서기관들, 율법을 기록하는 자, 다 율법과 관계된 전문가들이고 또한 그와 같은 율법을 따라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는 자들이 제사장 아닙니까? 그리고 율법이 지정한 대로 성전을 세워 성전에서 이제 사역하는 자들이 사두개인들 아닌가요? 다 율법과 관계 있는 사람들이요. 율법에 그 이제 근거한 자만과 자부심이 있는 자들인데 이들은 율법을 안 지킨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율법을 가졌다 하고 율법을 자랑하는 그들이 율법을 안 지키고 있으니 지금 지적하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합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앞서 그들이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첫째로 거룩한 곳 성전을 모독하였다 하여 성전을 말하고 있으나 스데반은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말함으로 지금 설교에서 반박했고요. 두 번째로 그들은 모세가 전해준 율법을 거역했다고 이렇게 예수님도 하였고 지금 스데반도 이렇게 거짓 증인 내세워서 거짓으로 증거하고 있는데 스데반은 말합니다. 너희들이 그 율법을 받았기는 하지만 안 지킨 거 아니냐? 거역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이 사람들은 드디어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으며 돌을 가지고 달려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다 전부입니까? 우리 집에 성경이 몇 권이 있고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고 성경 공부를 어떻게 했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걸 지키지 않는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있기만 한다면 그게 내 삶의 중심이 되고 뼈와 살이 되지 않는다면 열매가 없다면 그거는 지금 바리새인과 율법사와 서기관과 사두개인과 제사장과 뭐가 다르다는 얘기입니까?
거짓 증인을 앞세워 예수님을 반대하여 죽인 것처럼 하나님의 종인 스데반을 지금 돌로 치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사실 하나님의 성전이란 이것은 증거의 장막입니다. 증거의 성전이요, 증거의 교회입니다. 한마디로 그 기능이 증거라는 거예요. 뭘 증거합니까?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자기의 뜻이 나타납니까? 성전에서. 왜 그걸 바탕으로 힘을 내세우고 그걸 바탕으로 이득을 취합니까? 돈벌이를 합니까? 이거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모독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율법은 이 스데반이 말하는 것처럼 그 율법은 그 자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율법을 증거한 모세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너희 중에 여러분 중에 나 같은 선지자를 일으킬 것인데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그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들으라 하는 것이 율법인데 그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왜 율법을 가졌다 하면서 그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반대합니까? 이 어리석은 이 일에 대하여 스데반이 지적한 것은 왜 그렇게 합니까? 이 시간에 결단하여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여 구원받으라 하는 것이죠. 지금 목숨을 걸고 돈을 든 그들에게 이렇게 서서 복음을 전하는 그 스데반의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비판하고 비평하는 것으로 그치려는 것입니까? 죽음을 자초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죽을 때 죽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여 그들을 살리자는 참 사랑을 가지고 진실로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의 삶이 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약속하고 줄 수 있는 그 모든 안락함과 평안함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받은 그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의 종들이 세상을 구원받기를 원하여 그들이 주 앞에 한 생명이라도 돌아올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진실로 부르심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이와 같이 스데반과 같이 그 악한 자들도 돌이켜 회개할 수 있도록 지금 부르짖어 외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네. 지금 본 사람의 경우를 보아야지. 때를 분명히 못 얻은 때요. 저런 때는 그냥 침묵하고 있거나 다른 데 가야 되는데 왜 저러고 있나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곧 이어나올 것인데 그 많은 무리들 중에 귀를 막고 돌을 들고 달려드는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네, 어떤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옷을 다 맡아서 그 일이 마땅하다, 저 사람은 죽어야 한다라고 결국 진두지휘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사울이죠. 나중에 그가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린 하나님의 종이 거기 있었어요. 그가 그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때를 분명히 못 얻었으나 사실은 그때가 하나님의 때였습니다. 귀를 막았으나 그 막은 손틈을 비집고 복음이 전파 증거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스데반은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증거한 것이죠. 주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누가 들었습니까? 물론 몰려든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나 그들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었다고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육신의 그 모습을 따라 주님께서 심지어 성령이 임하시리라는 약속을 주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는 그 자리에서까지 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댑니까? 라고 말하는 그 육신적인 제자들, 그들에게 주님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스데반이 예수님의 뒤를 이어 이와 같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마지막까지 복음을 증거하다가 예수님처럼 순교하는 것입니다. 지금 스데반이 말씀 중에 돌을 맞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고 끝내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예수 믿는다고 우습게 여김을 당하고요. 예수 믿는다고 함부로 여김을 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점에서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가르친 콜롬비아의 학생들 중에 예수님 믿는다고 붙들려서 게릴라에게 끌려다니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설교하다가 머리에 총 맞고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북한 교회가 핍박 중에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그들이 정치범 수용소에서 갔죠. 살아나지 못합니다. 탈북한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일부러 기독교인이라고 이렇게 씌워가지고 정치범 수용소에 집어넣으면 못 나온답니다. 그와 같은 교회의 핍박과 그와 같은 이제 그리스도인의 그 핍박을 견디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주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이 그 땅에도 있습니다. 주님 말씀 들어보십시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복이 있다고요. 이런 고통과 박해를 받는데도 복이 있다고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큰다. 상을 주신다. 혹자는 어떤 사람들은 무슨 천국만 가면 되지 상이 또 무슨 특별한 게 필요한가 하겠는데요. 이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이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이 있는 자는 적어도 두 가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하고 또한 그분이 상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이 있습니다. 그 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상급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바 그 상급은 내가 너의 상급이다.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라 말씀하셨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네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주님이 나의 상급이 되시는 것이고 나의 분깃이 되는 것이니 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스데반처럼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목숨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생의 길이요. 그러나 그것은 축복의 길이요. 하나님의 상급이 있는 일입니다. 그들이 빼앗는 것은, 세상이 빼앗는 것은 한 줌의 육신에 불과합니다. 어차피 제가 될 것,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영혼은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영혼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너희들은 두려워할 자를 마땅히 두려워한 자를 두려워해라. 욕심만 죽이고 꼼짝도 못하는, 더 이상 못하는 자가 아니라 마땅히 지옥에까지 영원히 넣을 수 있는 하나님, 그를 마땅히 두려워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이에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너희에게 보이리니 그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스데반은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돌을 들고 달려드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생각해봅니다. 돌을 하나 맞고 둘을 맞고 계속 날아드는 돌을 맞으면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견디기 어려울까?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더 두렵기 때문에 인간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중국 교회에서, 그때가 벌써 4, 5년 전입니다.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데 지하실에서 성경책을 꺼내와서 그 성경을 저에게 펼쳐 보이면서 이 성경을 저는 몰래 문장 보고 읽습니다. 제가 그 성경을, 히브리 성경을 펼쳐놓고 그걸 한자 한자 읽으며 시편을 강의하던 그때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들, 밖에 문을 잠그고 또 안에 문까지 잠그고 이중장치를 하고 나서 안에서 공부하던 그때 성도들이 지금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마음이 답답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들을 지켜주시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에서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순교를 기다리는 그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누가 묶을 수 있습니까? 말씀의 능력이 어떠한데요?
이사야서와 미가서가 공의 선포한 것처럼, 하박국 선지자가 선포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온 세상을 덮는 바다같이, 아니 바다를 덮는 물같이 그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창조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였습니다. 수면에 그 죽음의 멸망의 그 물 위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죽음의 그 물 위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였어. 그리고 드디어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영 안에서 모든 것이 새롭게 됩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장 약한 자 스데반이 강한 자들을 지금 굴복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다니엘의 해석에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의 손에서 나타난 그 돌이 우상을 쳐서 우상이 가루가 되고 바람이 성령의 바람으로 날려가 버리잖아요. 그리고 이 성령을, 이 우상을 친 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그 돌이 커지고 커져서 천하에 가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교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영영 왕성하리라 하는 이 소망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써 우리는 굳은 마음이 부드럽게 되고 그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한 영으로 새롭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저희 부친이신 조종희 목사님께서 몇 차례 설교하시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영국에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한 번도 영국을 가본 적이 없으신 분이신데 어디서 들으셨겠죠. 목회자들 사이에서 너 성령 없이 목회 한번 해봐라 이런 말이 있대요. 이게 제일 큰 겁나는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목회자가요 성령 없이 목회한다는 뭘 갖고 하겠어요? 자기 힘 갖고 하겠죠. 도대체 그와 같은 일이 가능합니까? 네, 불가능합니다. 목회가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기를 성령 없이 할 수 있습니까? 자기 힘 가지고 무슨 예수 믿습니까? 예수님을 날마다 배반하게 되고요. 부인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 오늘 사도가 될 이 사울이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의 앞잡이가 되어서 스데반을 쳐 죽이는 강한 권세를 가진 사람 아닙니까? 이후에 더 큰 권세를 가지고 다메섹까지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 그 중에 가장 약한 자인 이 스데반이 사실은 가장 강한 자였습니다.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성령께서 그를 주장하심으로 사람들은 그를 돌로 쳤으나 그의 얼굴은 천사와 같이 밝고 사람들은 그를 위협하였으나 그는 인간의 눈을 보지 않고 그리스도를 본다 하였습니다. 누가 강한 자입니까? 성령 안에 있는 자가 강한 자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주장하사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스데반처럼 성령에 충만하여 복음을 위하여 인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인간을 사랑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의 우상 숭배자들로 가득한 이 땅입니다. 그들을 마주서서 이 세대를 마주서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